안녕하세요. 조리기능장 이건복규입니다. 이번에는 주방 기물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방에는 각종 기물이 많은데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물 관리를 왜 해야 되냐면 깨끗하고 안전한 기물 관리로 위생사고를 줄이고 서비스에 맞는 기물과 적정한 수량 등 관리로 손님에게 불편함 없이 최상의 서비스를 하여 고객 만족을 이끌어 재방문 및 구매를 유도하여 매출을 상승시키고 회사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와 같은 병으로 우리 사회가 건강 위협받고 있는 이때는 철저한 소독 관리로 고객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물론 주방에서는 언제나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국 잘된 기물 관리는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킵니다. 그래서 주방에는 이제 여러 가지 기물이 많은데 특히 칼을 많이 사용하는데 좋은 칼을 고르는 방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칼은 사용에 따라서 무쇠를 사용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좋은 칼날은 이중수제 혼합으로 단단함과 예리함을 겸비한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칼질을 많이 하면 힘이 드는데 손잡이가 매우 중요해요. 잡았을 때 편안하고 미끄러지지 않으며 기름때가 잘 묻지 않는 소재가 좋습니다. 위생사고를 방지해서 향균 손잡이가 좋죠. 스테인리스 손잡이도 좋고, 왜 열탕 소독이 가능하니까. 칼의 종류는 상당히 많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미국 칼을 써보지는 않았지만, 외국 칼이 좋고 비싼 것도 많습니다. 그 우리나라도 고 주용부 명장님 같은 경우 칼이 굉장히 좋습니다. 칼 명장님이죠. 칼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색깔이 들어간 것은 육류, 채소, 생선에 따라서 이 색깔별로 칼을 사용하게끔 아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니면 요 꽃투물에다 이렇게 해 놓은 경우가 있죠. 선택은 자기가 하는 것이죠. 이제 칼과 숫돌 관리를 보면 칼 손질 방법은 칼을 처음 사면 녹슬지 않도록 표면에 돌이나 기름을 발라둔 것을 비눗 물로 먼저 깨끗이 씻어내고 칼을 갈아야 됩니다. 매일같이 일이 종료되면 주방에선 칼 관리를 잘 해서 보관하고 퇴근을 합니다. 칼 가는 방법은 제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제 숫돌을 볼까요? 숫돌은 2, 3만원에서 3, 40만원 고가까지 있는데 그 차이는 굉장히 입자가 곱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용은 이제 굉장히 고와서 칼날이 아주 예리하게 갈아질 수 있고 또칼 표면이 번쩍번쩍 광이 나도록 이렇게 갈리죠.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전문가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칼을 잘 갈기 위해서 숫돌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칼 갈기 전 1시간 전에 숫돌을 물에 담가 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숫돌에 물이 충분히 먹고 칼을 갈 때도 물을 수시로 뿌려줘서 칼의 마찰력을 줄여서 칼을 오래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죠. 이제 사용하다 보면 숫돌이 움푹 들어가는데 그런 것은 이제 사포나 시멘트에 갈아서 평평하게 유지를 평소에 해 주셔야 됩니다. 사용하고 나서도 잘 씻어서 햇빛이 닿지 않는 곳에, 특히 온도 변화가 없는 장소에 보관을 해야 되겠지. 칼을 갈고 나면 수세미를 비눗물을 요칼 등에다 대고 이렇게 닦아야 됩니다. 칼 날쪽에서 닦으면 큰일 나겠죠? 다치죠. 자, 그래서 깨끗이 정리해서 이렇게 반드시 물기재를 해서 보관을 해 주셔야 되죠. 자, 그러면 그렇게 많은 비싼 돈을 주고 칼을 사고 숫돌을 사서 왜 이렇게 관리를 하는가? 이점이 있으니까 하겠죠. 잘 드는 칼은 자르고자 하는 대로 정확하게 잘립니다. 물론 음식이 뭐좀덜달덜 잘못 잘렸다 해서 못 먹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문가가 되면 원하는 모양을 정확하게 잘라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신속하게 잘려서 영양가 손실이 적습니다. 잘 잘려서 위생적입니다.
왜냐하면 칼이 안 들어서 진 이기듯이 해버리면 채소 같은 게 멍이 들고 그 안에 세균이 들어갑니다. 또한 영양가가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잘 잘리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조리 작업자의 피로도를 줄여줍니다. 잘 들으니까 힘이 덜 들어가죠. 그래서 능률적입니다. 그래서 더 안전합니다. 칼이 안 들면 오히려 배임 사고가 더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칼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사고도 적게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기기류의 효율적 관리가 있는데요. 비싼 고가의 기기들이 작은 부속품 하나 없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기기 사용법 및 제대로 숙지해야 되고 조심해서 다루고 살살 문을 닫아야 됩니다. 청소 시 작은 조임새 등 부속 제대로 챙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쁘다 보면 막 청소하다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풀러놨던 그 조임새 등을 모르고 버려버렸을 때 문제는 그 기계가 단종이 돼가지고 사올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큰 기계 하나가 주방 안쪽에 방치되어 못 쓰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사용 전 기기 정확한 조립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어설프게 사용을 하면 기계가 망가지고 큰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안전한 사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물의 효율적인 구분 관리가 중요한데요. 이제 큰 주방에는 메인 기물 창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있어야 되고 특히 주방 가까이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접시 등 주방으로 옮기면서 깨지는 사고가 굉장히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접시 등을 쌓을 때는 30장 이상을 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물, 접시 등 종류별 분류를 하고 거기에 반드시 네임택을 붙여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업장 자체를 관리하는 기물들이 많은데요. 그러한 기물들을 가급적이라면 사용하기 쉬운 기물 위치 선정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높이 있어서 꺼내다 다치거나 깨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정확한 위치에 있어야 일이 편하고 안전합니다. 정리 정돈과 수량 파악이 정확하게 되죠. 영업시간 전 찬 접시는 찬 곳에 뜨거운 접시는 뜨거운 웜에 반드시 넣어줘야 음식이 맛있고 제대로 나갑니다. 큰 업장이라면 3개 부서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데 주방, 직기관리부, 홀 매우 중요합니다. 주방에서 보면은 접시나 이런 걸 다루는 사람은 조리사나 조리보조, 홀에서는 웨이터, 웨이트레스, 직기관리부에서는 세정하시는 분, 정리하시는 분, 작업하시는 분, 행사지원팀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함께 모두 힘을 합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식사 행사 예약을 받으면 주문해서 끝나기까지 정리하고 세정하고 정리하고 이것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잘 관리가 돼야 훌륭한 음식을 담아서 고객에게 서비스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고객님들도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좀 더 알아주시면 굉장히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함을 느끼시겠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 간단히 마치고 다음에 더 추후 많은 부분을 세밀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